우리 엄마는 올해 이 경자생들이 띠마다 다 삼재가 틀려요. 근데 경자생은 올해 자체가 조금 몸으로 많이 칩니다. 왜냐면 몸으로 또 많이 치는 이유가 이 경자생들은 좀 경을 치고 경이 많고 좀 쉽게 말하면 딱 얘기할게. 지랄 맡은 지다. 솔직한 말해서 내가 내 몸을 있잖아요. 완벽해야 되고 내 거를 긁어내야 되는 지새끼야. 그래서 이 지띠들이 올해는 10명이면 9명이 아파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엄마야, 언니야가 몸술을 조금 조심하시랍니다. 제일 먼저. 몸이 굉장히 좀안 좋다. 왜냐면 올해 이 몸이로 인해서 내년에는 60내 눌 삼재, 5세는 나가는 삼재 잘하면 또 칼을 낸다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 몸을 내 거를 좀 잘해라 소리 나옵니다. 근데 우리 언니는 내가 내 몸을 희생을 하는 스타일이다. 내 몸을 이거 말하자면 희생한다는 끝을 봐야 되잖아요. 그지예? 뭐 이런 끝 보지예? 올해는 끝불로 하지 마라. 왜냐면 내가 올해는 내 몸을 끝을 보려고 하시면 내 몸이 망가진단 말이야. 근데 우리 언니는 억수로 공주님 갖고 있잖아. 고귀한 것 같은데 왜 눈물이 이래 날라는지 모르겠네. 쉽게 말해서 내가 남들을 보면 억수로 막 고급스럽고 막 고생 안한 사람 같은데 그냥 언니 몰라 눈물이 나는데 할머니 그냥 내 살아온 세월은 그냥 우리 언니가 그냥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이고야. 맞지? 굉장히, 눈물은, 자존심이 억수로 센 사람이고, 휴지고, 먹고, 자존심이 억수로 센 사람이고, 있잖아요. 누구한테 이렇게 말을 잘안 하는 사람이야. 뭐든지 있으면 아끼고, 막 이렇게 단도리하고, 뭔가를 억수로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식구들은 그걸 아무도 모른다는데 몰라. 할머니하고 동자님이 그 얘기한다. 엄마는 맨날 혼자 아둥아둥하고 있잖아요. 맨날 혼자 맨날 아끼고 막 주시고 막 아무도 모른단다. 몰라. 동자님이 그 소리 한다 해서 내 몸이 아프도 그것도 모르고 내이속 있잖아. 내리앉아도 천근 만근이 돼도 있잖아. 내이 마음을 모른단다. 진짜 어떨 때는 하늘이 있다고 해야 되잖아요. 보통 하늘은 아시겠지 하지만 언니는 하늘도 계신가 하는 생각을 하신대요. 물론 이 말씀을 하시네. 그러면서 내가 참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한데도 끝이 안 보이고 바닥이 안 보이신대요. 이게 뭔 말이고. 내가 정말 노력도 많이 하고 내가 막 뭐든지 이렇게 하는데도 그게 있잖아요. 내이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도 이 세월이 어떻게 될까? 그 소리가 하신대요. 그렇게 해야 내 스스로가 편안하게 뭔가를 살아야 된다 소리가 나오시거든요. 그리고 일부종사를 아저씨하고 이혼 안 하셨죠? 그런데도 이혼 안 했어도 언니 집은 부부라도 각자 각자 사는 사람입니다. 내 신랑은 내가 어떻게 사는 건지, 내가 어떻게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모든 거를 본인은 본인이 다 안고 가야 되고, 근데 예전에는 정말 깨알스럽겠잖아. 하고 싶은 말도 막다 하고 있잖아. 한 번씩 미치고 폭발했는데, 요즘에는 그것도 본인이 안 하신다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것도 매도 말하자면 많이 아프시고, 많이 속에 말하자면 많이 진짜 이 속이 은거리, 은거리, 은거리가, 이거 웬만하면 우리가 이렇게 오장육부가 다 없다잖아요. 근데 우리 언니는 이 은거리가 안에 다 박혀서 아무리 이걸 빼내려고 해도 안 빼내주신단다. 할머니가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 살아온 세월은 진짜 내나 알지. 하늘도 무심하시고 조상님도 무심하시고 모든 사람이 다 무심하다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내 새끼가 있고 내 신랑이 있어도 나는 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거지. 누구한테도 이렇게 틈을 뭔가를 보여주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답니다. 자, 우리 아드님은 다 정묘생이신데, 자, 굉장히
오프할 거고 이렇게 뭐가 이렇게 통이 클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외골 쓰고 있잖아요. 자기 거에 이게 너무 어떨 때는 갇혀 있어서 지가 그거를 갖고 있잖아. 깨 부시든지 지가 그래서 어떻게 나오게끔 해야 되는데 언니 아들은 이게 잘 안 된다. 그래서 성향이 착한 성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다가 4월에 토끼니까 아직까지 먹을 게 많이 없어.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내 거를 이렇게 누가 뺏들어 먹잖아. 그러면 가서 못 먹게 해야 되는데 언니 우리 아들은 그거 못 한다 착해서. 그래서 손해를 많이 본단 말이에요. 어, 그죠? 착한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독하지를 못해. 내가 뭐 이 그러고 뭐가 있으면 다 누군가를 받아주고 다 안고 나면 지껏 항상 찌끄레기를 먹으려고 해. 네,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란다. 속 터지부터. 응,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이제 좀 뭔가를 찾아야 돼. 그렇게 해야 내 거를 손해를 안 보고 뭔가가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소리가 딱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드님은 내가 역마살이 있어서 다니는 직업을 하든지 공부를 좀 많이 했으면 사자 소리를 듣든지 뭔가에 사람으로 인해서 뭔가를 하시는 이런 쪽으로 하셔야 돼요. 무슨 일을 해요? 지금 집에 있어요. 그럼 이 아들 데리고 나가야 되겠네. 그래서 그거 같이 할 걔 이름으로 해서 하려고. 언니가 아까 그랬잖아요. 잠깐 이 유튜브 찍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아들이랑 며느리랑 제가 아까 신의 바람 조상의 바람이 불었댔잖아요. 그래서 아드님은 36이야. 그럼 내년에 37이 성주 바람이 들어와. 그러면 며느리 지금 35인데 내년에 36이야. 그러면 며느리는 조상의 바람이 들어와. 인간 바람이 들어와. 그래서 이별 바람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아까 이별 수가 이제 조심해라. 딴 데 가서는 안 나온지 모르지만 우리 할머니는 나온다 소리가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이 아드님은 왜 내가 물어봤겠노. 아들을 빨리 데리고 나가 돈을 벌어야 며느리가 바람이 안 불까 아이가. 딱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딱 아까 그거 물어봤고 뭐. 그럼 아들을 빨리 끌고 나가라. 그래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들 이름으로 계약해서 하려고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더 좋지. 아드님이 운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아드님의 운이 들어오니까 아드님이 37 성주라는 운이 들어오거든요. 그 일곱 성주를 받고 받아갖고 돈을 좀 재수를 받게끔 해갖고 해야 이 며느리가 개지랄병을 한다. 내가 볼 때 며느리가 은근슬쩍 나쁜 년이란다. 신랑을 있잖아 똥구멍을 살살 건드리는 것 같으면서 한 번씩 이 아드님한테 있잖아 이거를 확 힘이 판다. 그래서 아드님이 성향이 착하니까 가만있지. 며느리는 내가 볼 때 보통 못된 성격이 아니거든요. 맞지? 언니 크게 해라. 다른 사람들도 크게 해라더라. 네, 맞아요. 그래서 나도 이제 유튜브 좀 배웠다. 사람들 대답을 크게 하시라더라. 근데 그래서 아드님이 뭔가 착하니까 있잖아. 이렇게 다 봐주고 있고 지가 지금 이걸 못하고 있으니까 가만 내려놓거든. 근데 이 며느리가 그걸 갖고 이용을 한다 소리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아드님을 끌고 나가갖고 돈을 좀 벌어와야 이 며느리가 그냥 살지. 그게 아니면 이 집에 파토난다.